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요, G키에 곡일 때 바로 데이파이어 쓸수 있는 오브리 패턴 네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이나 스케일 같은 것들은요, 우리가 몰라도 됩니다. 그냥 제가 보여드린 시범 영상대로요, 대입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오브리 패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코드는요, G, Em, C, D, 1, 6, 4, 5 진행이 되겠죠? 자, 첫 번째 패턴 보겠습니다. 보시면 휘 치시면서 1 and 까지입니다. 그죠? 그 다음 그죠? 코드가 나오겠죠. 그 다음 코드가 그래서 여기까지 예, 파샵까지입니다. G키이기 때문에 그죠? 파가 없죠? 예, 파샵이 있습니다. G키에는 그래서 하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패턴이었습니다. 자, 파샵 치시고요. 예, 슬라이딩으로 솔로 갔다가 다시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자, 첫 번째 패턴이었고요. 자, 두 번째 패턴 보겠습니다. E 마이너를 자, 마찬가지로 G 치시죠, 그죠? 그리고 좀 빠릅니까? 예. 이것은 자 우리 지금 우리 그죠? 펜타토닉 그죠? 공부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이 부분을 우리가 다이아몬드 패턴이라고 하잖아요. 삼각형 패턴. 그래서 삼각형 패턴 치시는 거예요, 그냥. 그죠? 4플랫 여기가 C입니다. 그래서 C, 이번 줄, 3분 플랫, 내죠. 미, 다시 C, 왔다가, C에서 바로 슬라이딩으로 가야 됩니다. 그죠? 뭐 이론이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조금 이론을 말한다면요. 지금 G키이기 때문에 우리가 E 마이너 펜타토닉으로 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그래서 E 마이너 펜타토닉의 2번 폼을 쓰고 있다가요. 1번 폼으로 넘어가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러면요, 오브리 패턴 3번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3번 패턴은요, 여기
5플랫에 위치합니다. 5플랫, 7플랫, 그리고 4플랫까지 가거든요. 이것은 E 마이너 펜타의 3번 폼이 위치한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5플랫 5번 줄 레죠. 레미 솔라 도, 시, 도입니다. 레미 솔라 도, 시, 도. 그죠? 레미 솔라 도, 시, 도. 도에서 옆으로 슬라이딩 갔다가 손가락 2번으로 보시시면 되겠죠?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브리 패턴 4번을 한번 볼 텐데, 이 4번은 풀링 오프를 계속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풀링 오프를 우리 선생님께서 그냥 이렇게 손 떼시면 음이 죽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신 다음에 밑으로 긁어내야 됩니다. 그죠? 자, 오브리 패턴 4번을 한번 볼 텐데요. 자, 4번은 다 풀링 오프를 하고 있습니다. 자, 풀링 오프, 우리 선생님들께서 그냥 손을 떼시면 음이 죽어버리죠? 음이, 예,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좀 힘이 없죠? 그래서 밑으로 치신 다음에 밑으로 손가락을 긁어내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예, 손가락으로 줄을 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그죠? 그냥 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3번 줄, 1번 줄 3번 플랫이죠. 1번 줄 3번 플랫, 2번 줄 3번 플랫, 3번 줄 2번 플랫, 4번 줄 2번 플랫, 다시 3번 줄 2번 플랫. 그죠? 재밌죠? 예. 풀링 오프가 잘안될 수가 있는데, 반복, 천천히. 그죠? 아주 천천히 반복하시면서, 예, 감을 잡으시면 돼요. 반복, 반복밖에 답이 없습니다. 반복, 반복, 천천히 해야 돼요, 천천히. 음을 정확하게 내겠다라는 마음으로 천천히 하셔야지 테크닉이 몸에 붙습니다. 그죠? 대충 하고 넘어가게 되면요, 테크닉이 내게 안 되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다른 곡을 할 때도 똑같이 또 이상하게 그죠? 대충 하고 넘어가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할때 정확하게 예, 소리를 내겠다라는 마음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네 개의 패턴을 그죠? 처음에 시범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그죠? 코드 한 개당 한 개씩 그죠?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치시면 되고요. 연습 과정에서는 그죠? 또한 개, 코드 네 개에다가 그죠? 한개 패턴을 계속 반복시켜 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셔가지고 꼭, 예, 이 오브리 패턴, 예, 내 걸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곡이야, 그죠? 다른 곡을 할 때도, 그죠? 코드가, 똑같은 코드가 놓으면 그냥 집어 넣으시면 돼요. 똑같은 코드가 아니더라도 G 키의 음악이면요, 이거 다쓸 수가 있습니다. 다른 코드가 나오더라도. G 키에 넣을 수 있는 코드가 뭐 G, A 마이너, B 마이너, C, D 그죠? 그리고 E 마이너, 그리고 F 샵 마이너 7 플랫 5 또는 F 샵 디미니시가 놓을 수가 있는데요.
예, 요 코드들은 넣으면 그냥 다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예, 즐겁게 연습하시고,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